최초의 인간이라.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처럼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그렇게 살았을까?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렇지 않았어.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었고 한숨도 자지 않는데도 지치지 않았지. 그러니 최초의 인간이라고는 하지만 아마 인간은 아니었을 거야. 실로 그가 행하고 일으킨 일은 전부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게 아니었어. 그는 큰 산불을 잠재웠고 오염된 강물을 정화했지. 원하면 이 땅에 비와 눈을 내릴 수도 있었어.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그가 오래 머문 자리에는 성스러운 세계수가 꼭 피웠다고 해. 그 세계수가 내뿜는 기운은 이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고결했단다. 오래된 역병마저도 말끔히 지워낼 정도로 말이야. 그러니 이때까지만 해도 지독한 비극은 없었어. 최초의 인간이 우리를 돌보아 주었고 그루잠은 따뜻한 터전이었지. 사람들은 마음만 먹는다면 꿈을 이룰 수 있었어. 잠깐의 역경과 고난을 지나보내면 새하얀 희망을 거머쥘 수 있었어. 여기까지가 옛 시대로부터 이어져온 설화입니다. 경험한 바를 토대로 꽤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냈습니다. 현재로서도 어린아이들에게 들려줄 만한 훌륭한 동화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루잠과 최초의 인간은 설화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따뜻한 생물이 아닙니다. 글쎄요, 사실 생물이라고 말하기도 조심스럽군요. 우리 인간처럼 살아있기는 하지만 감정을 느끼고 어떤 의지를 행하는 존재가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루잠은 그저 생존을 위해 활동할 뿐입니다. 최초의 인간, 현재 조종자라 일컫는 자들은 그루잠을 관리하는 일꾼들이고요. 그루잠과 조종자들의 진짜 관심사는 에테르입니다. 우리 일과 아니라요. 그들은 에테르 없이는 존재를 유지할 수조차 없어요. 세계수는 성스러운 나무가 아니라 에테르를 생산하는 장치일 뿐이죠. 이게 우리 딜테아 학회에서 새로 발견한 사실입니다.